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뭐 이런 주제입니다. 아마 그 제목을 듣고 여러분들이 혹시 좀 힐링 계통의 뭐 이야기가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요즘이 경제랑 또 힐링을 결합한 그 강의들이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욕심을 줄이자 그리고 가볍게 살자 이런 얘기를 많은 것 같아요. 아 저도 뭐 그 주인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게 먹고 가는 똥 싸자 그런 속담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 하나인데 저도 그 얘기 참 좋아하고 그 얘기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그런 힐링류의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20세기까지 어떤 식의 해법을 만들어 왔는가를 앞부분에 얘기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는 그 21세기로 넘어오는 와중에서 소위 말하는 탈산업화다, 뭐 지구화다 이런 게 벌어지면서 그게 어떻게 해서 다 어그러지게 됐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지금 무한대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런 얘기를 제가 뒷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외지에 떨어져 가지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나마 알았던 교수나 대학원 친구들은 다 왼수가 돼버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내 한 달에 내 주머니에 딱 4만 원 있다 그러면은 요 계산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이때 벌어지는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심리적 육체적 역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이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가 되니까 안 할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데 이게 내 그냥 숨이 붙어있는 삶 이렇게 대답하면 1번이 될 것이고 그냥저냥 무탈하게 그냥 저승 갈 때까지 이승에서 개길 수 있는 삶 그러면 2번의 답이 될 텐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고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나의 좋은 삶이다라고 하면은 1, 2번 갖고 안 되죠. 사람들이 보통 자기를 뭐 인간 발전, 그 다음에 뭐 욕구와 능력을 뭐 확장하고 무슨 발전을 시킨다 이러면은, 그건 배운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고 뭐 고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못 배운 노동자, 네가 뭔데 그따구 건방진소를 하냐. 쓸데없이 가서 범소리 가서 일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깔고 뭉개는 관점이 사회 팽배합니다. 우리 저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그 곤충의 한 사리라는 말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알부터 시작해서 뭐 유충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 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씀씀이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생산에 어느 만큼 기여하느냐, 그 사람이 가진 생산 요소가 어느 만큼 생산적이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해지게 돼 있어요. 소득의 수준은. 그래서 소득의 수준이 여기서 어디론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게 경제학 그 뭐 이론상 이런 거 없다 그러면 뭐 별 얘기 아니고 그냥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 이것까지는 그래 그렇다 쳐. 이것까지는 내가 그 언감생심 꿈을 안 꾼다 쳐. 근데 내 처자식은 먹여야 될 것 아니야. 내 가족은 먹여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집 한 채는 건사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뼈 빠지게 일할 준비가 돼 있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도 없고 임금도 맨날 떨어지고 그래갖고 집도 팔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나는 소주병 들고 노숙자로 들어앉았다. 나앉았다. 결국 이 노동자를 갖다가 상품으로 둘 수는 없다. 노동자의 생활이 여기 어디선가는 딱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지위를 부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합의가 대략 2차 대전 끝난 다음에는 만들어집니다. 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한 1980년대 90년대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때까지 유지된 모습이었습니다. 대충 어떤 건지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임금 있죠. 생리적 필요와 관습적 필요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임금을 더 이상 시장에 의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그 수요와 공급 이걸로 임금을 결정하지 말고 단체 협상을 하자. 지구화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탈산업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나타난 동일한 현상인데 사람들이 자꾸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 결합시켜 놓고 봐야 그 전무가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의 변화가 20세기 후반에 나타나게 되면은 이 시스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요 시스템이 존재하려면요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하나의 공장처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 몸을 움직여 갖고 시장에 나가서 이른바 그 경쟁력을 과시해 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어와서 알아서 자기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됐죠. 우리 그거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식, 습관, 성격, 창의성의 집적물인 것입니다. 왜요? 왜 웃으세요?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노동자는 성실하게 일하면 되고 일 빵꾸내지 않으면 되고 정해져 있는 그 직무를 갖다가 성실하게 수행하면 됩니다. 그 사람 창의적일 필요 없고 성품이 좋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사무실에서 성폭 형이롱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일으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사람이 착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지식이 많아가지고 무슨 토익이 막 900점이 되면 그 무슨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데 이게 1950년대, 60년대부터 이 산업사회의 변화와 함께 경제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인간을 인적자원으로 봐야 된다 이런 패러다임이 나타나요. 이런 이론들이 나타나요.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 있냐면은 요 부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비용이 폭증합니다. 왜 그런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오늘 얘기해서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휴먼 캐피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간 자본이라고 옮기죠, 아마. 북유럽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말에 기로에 섰어요. 신자유주의적으로 변화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로에 섰는데 IMF 위기 맞았거든요, 92년에. 그때 96년에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택했던 길은 뭐냐면은 이거를 줄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라이프 사이클이 불행한 사람이 누가 공부를 하겠으며 누가 새로운 종류의 잡스킬을 익히기 위해서 활동적으로 뛰어다니겠느냐.